강한 권력기관에서 미워하는 사람, 이를테면 제국주의자 미워하는 사람 편을 든다. 이건 어려운 일이죠. 아, 그렇게 어려운 일인데. 내가 남정현을 옹호한 것은 남정현을 옹호한 것이 아닙니다. 문학을 옹호한 것이고, 글쓰기의 자유를 옹호한 것입니다. 나를 옹호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정현이라는 한 작가가 피고 속에 앉아 있는 것은 문인 전체가 그 피고 속에 앉아 있는 것이고, 문학이라는 언어 자체가 체포되는 것이죠. 만약 여기에 눈을 감고 침묵한다면, 그건 글쓰기를 이미 그만둔 사람이죠. 왜? 자기 언어에 의해서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영 씨가 나와서 그 증언하면서부터 좀그 재판장에 활기가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뭐 그냥 뭐 폭력, 무슨 뭐 전범, 뭐 동조, 뭐 그냥 완전히 그 정치적인 그런 용어만 그냥 그 재판정 속에 그냥 그것만 가지고 다퉜거든요. 아, 뭐 공산주의냐 아니냐, 뭐 누구 뭐 누굴 추종한 게 아니냐, 뭐, 그러한 그 사상적인 그 색깔, 거기에서 나오는 그 어휘만 가지고 막 서로 다퉜는데, 이여령 씨가 오니까 이제 문학적인 용어가 등장이 돼가지고, 이것이 무슨 사상을 교양한다거나 무슨 사상을 가리키는 무슨 교과서적인 입장에서 막 했거든요, 분지라는 것을. 근데 그것이 하나의 문학 작품으로 승격을 했죠. 근데 그 소설을 읽어보면은 그한 여성을 폭행을 한 미군들에 대한 이야기가 황당무계하게 쓰여져 있거든요. 현실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아니 그 범인이 도망간 데다가 미사일을 쏘는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알레고리라는 거죠. 우유라는 거죠. 그렇다면 미국 문화가 반드시 미군이 아니라 미군이 상징하는 서양 문화가, 어머니라는 건 전통이니까, 전통 문화를 겁탈했다 함은, 폭행했다 함은, 일종의 서양 문화가 우리 전통 문화를 완전히 일방적으로 그 범행을 했다. 말하자면은 그, 문화 접촉 과정에서 일방적인 문화, 우리가 서양물이 들어버렸다. 라고 해석한들 할 말이 없는 우유적 소설이라는 거예요. 부분만 읽고 평가하는 검찰 측의 태도나 예단에 따라 재단하는 검찰 측 증언에 맞서 한승은 변호사는 구체적인 실례로 분지를 분석하며 반박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형의 선고를 일정 기간 무사히 지내면 형사 책임을 묻지 않는 선고유예로 판결납니다. 선고유예는 법적으로 보면 그 무죄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검사가 7년 구형을 한 사건에 선고유예를 내렸다면은, 사실상 이건 판사도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려워서 그런 그 타협 판결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북한 잡지에 전제됐다고 한 그거 하나만 가지고 당국에서 그렇게 말하자면 방공법을 이렇게 몰아서 고초를 겪게 했다고 하는 것이 참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서 뭘 선전하기 위해서 남한 사회가 이렇게 참 비참하고 또 이렇게 부패된 사회다. 이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그렇게 전제했을진 모르나. 그걸 뭐 전제하라고 소설은 쓴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도 그건 좀 너무 하나의 참그 넌센스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글 때문에 67년 선고유예를 받은 이후 긴급조치로 또다시 옥살이를 해야만 했던 작가 남정현. 그는 한동안 원고지를 쳐다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쓴 글만 봐도 현기증이 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진실을 말한 대가라고 하기엔 작가의 고통은 너무도 컸던 것 같습니다. 문학은 시대의 거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실을 제대로 보고 그 진실을 담아내는 것. 하지만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 작가에게 시련이 되기도 합니다. 1960년 4월 19일, 이 시기 작가들에겐 표현의 자유, 상상의 자유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뿐. 얼마 지나지 않아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작가들은 또다시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해방, 전쟁, 4.19, 그리고 군사 독재. 다양한 경험으로 인해 토해내고 싶은 이야기는 넘쳐나지만 그 이면에는 또 다른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컸죠. 상당히 영향을 줬을 거예요. 아, 뭐 이런 그런 문제 이렇게 터치해서는 좀 어렵구나. 그런 걸 작가들한테 뭔가 상상력이 폭도 줄여주고, 또 역시 자기 검열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 사실 자기 검열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작가나 시인이. 그러니까 아마 분지 사건 이후 자기 검열하는 그런 횟수가 많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다른 작가에게도. 그러니까 그 해학은 막대하죠. 이 작품들을 쓰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은 아예 절필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 방향과 반대 방향의 글을 써야 되니까, 그 말하자면 군사정권이 요구하는 반대 방향의 글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조그만 길은 이렇게 그 살아날 길 같은 거를 이렇게 터놨어요. 근데 그 길에서 말 한마디만 삐끗하면은 또 가서 작품이 압수되거나 저 발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피해가는 요령도 또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이를 이렇게 뚫고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가.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기술이 됐어요. 어떤 잡지사든지 신문사든지 뭐 직장 뭐 그건 상주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상주하고 항상 그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자면 일일보고가 들어가니까 겁나죠. 집에 가서 내가 원고 쓸 때도 그 사람 얼굴이 자꾸 떠오를 때도 있죠. 가만히 있어 봐, 이렇게 쓰면은 그 친구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그럼 내가 먼저 검열을 하죠. 응? 실상 그렇게 되면 검열을 몇 번을 하게 되는지 모르죠. 제가 추운 저녁의 무덤이라는 작품인데, 단편소설 짧은 거. 그게 6.3 기념 때예요. 아주 비싼 기념 때 썼는데, 문학춘추에 그걸 발표했는데 한 70몇 자리예요. 근데 그게 장군 얘기거든요. 장군은.